운동을 하셨으니까 또 충전을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건강 김밥이에요. 상추 김밥. 김밥이지만 밥이 주인공이 아니에요. 상추 김밥? 오, 상추 김밥 처음 보네. 작게 해서 펴줘야 돼요. 오늘의 주인공이에요. 상추. 오. 그래, 더 넣어야 돼요. 더 넣어야 돼. 그치? 많이 들어가요. 푸짐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, 아빠가. 매콤한 어묵. 오, 생각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. 아, 기가 막혀. 오, 내가 야채를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. 오히려 저렇게 많이 넣으면 식감이 좋더라고. 김밥 사실 하기 쉽지 않은데. 오늘 야식은 김밥인가요? 배고파, 빨리 밥 줘. 자, 오늘은 푸짐하게 실망해, 실망해. 아, 너무 서운한 티가 나시는데요. 너 자꾸 나 축구장에 데리고 가. 이 잔디를 깔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이 안에 들은 게 또 상추지? 그치. 원인이 뭐니? 아빠 몸매.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 없지만 아 배고파, 진짜 배고프다 내가 진짜. 아, 저기에 육개장 국물이 있어야 되는 거. 그렇지, 그렇지. 맛있어. 근데 좀 시끄럽다. 상추가 너무 많아서 씹는 소리가 아글짝. 오, 맛있게 드신다. 아무튼 너 이제 음식도 이제 이렇게 만들 줄 알고 다 컸으니까 너도 이제 결혼 같은 건 하지 말고 어? 그냥 내 옆에 있어. 엄쩍하지 말고. 김밥.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 날씬해지고 뱃살 쫙 들어간 다음에 결혼하라니까? 그 전까지. 아, 그래서 일부러 뱃살을 안 빼시는구나. 정답. 어, 내가 그럼 빨리 살 빼. 막 뛰어다니면서 무릎이 통증이 없고 계단에서 막 뛰어내리고 산 막 등산하고 내 관절이 튼튼해지는 그날 너 딴딴따단 이거 결혼해. 못한다고 봐야죠.